시작.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건 뭐냐? 질량 보존 법칙이겠으니까 이제 일정 성분비 법칙 할 거예요. 일정. 일정 성분비 법칙 할 건데 우리 이제 배웠던 내용 잠깐 좀 끌어올 게 하나가 있어.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이제 물질이라는 게 있죠. 물질. 우리 물질을 분류를 한다면 어떤 걸로 분류해 볼 수 있었죠? 물질을 두 종류로 분류해 본다면. 순물질. 그치. 물질을 뭐와 뭘로 나눌 수 있다? 물질과. 자, 순물질과. 순물질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혼합물이 있죠. 자, 가은아, 순물질과 혼합물의 차이는 뭐예요? 섞이지. 둘 다 뭐야? 물질은 물질인데 순물질은 순수하다. 즉 한 종류의 물질만 돼야 되는 게 순물질이죠. 그리고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에서 섞여 있는 거였죠. 그러한 순물질을 우리가 또 뭘로 나눠볼 수 있었습니까? 순물질을 나누면 뭐가 뭐가 있죠? 그렇지. 호단소 물질. 원소. 앞에는 이제 호단소 물질이라고 우리가 붙이기도 하고. 또 하나 뭐가 있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화합물이라는 게 있었죠. 화합물이 있죠? 화합물. 우린 뭘 화합물이라고 하죠? 화합물이 뭐야? 두 종류 이상의 뭐가 원소가 뭐하고 있는 거? 결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 화합물이라고 하죠. 그치?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 있는 걸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제 물질의 분류할 때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혼합물은 일정한 비율이라는 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혼합물은 물질의 어떤 특성, 고유한 성질, 뭐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나 용해도나 이런 것들이 일정에 일정하지 않아. 일정하지 않았어. 하지만 호단소 물질이나 화합물은 일정해서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았어요? 일정해서 그걸 왜 일정하냐라는 거지. 그건 바로 얘네들이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결합하느냐?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나요? 자,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하고 있더라 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넘어가서 다른 거 보세요. 자, 일정한 비율로 결합을 하고 그게 뭐냐면 오늘 배우게 될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요 생각을 해보자. 혼합물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일정한 비율로 섞여있어 안 섞여있어? 섞여있지 않죠. 비율이 각각 다르죠. 근데 우리 물질의 혼합, 어떤 변화에서 물질의 혼합이 있었죠? 어떤 변화에서 물질의 혼합이 있었습니까? 화학변화에서? 물리변화에서 물질의 혼합이 있었죠. 혼합시켰잖아요. 물과 소금을 섞어서 소금을 만든다든지, 철과 황을 섞어서 황가루와 철가루를 섞어가지고 철과 황의 혼합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즉, 뭔 성립하지 않는다? 물리변화에서는 물리변화에서는 뭐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뭐는? 일정 성분비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 결합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성립하는 법칙이다? 화학 변화에서 성립하는 법칙이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법칙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아야 되는데,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을 어떻게 그러면 알아볼 수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 그러면 화학 변화에서의 뭘 우리가 알아봤냐? 화학 변화에서의 화면에서의 질량 관계를 통해서 이 일정 성분비 법칙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량 관계를 다시 얘기하면 질량 B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질량 B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질량 관계인데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건 뭐냐? 먼저 알아볼 건 어떤 거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냐면, 첫 번째, 산화 반응에서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뭐가 있냐면, 마그네슘이 있어요. 마그네슘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뭘 결합을 시킬 거냐? 산소를 결합을 시킬 거예요. 마그네슘이랑 산소 결합하면 뭐가 만들어질까? 그치. 산화 마그네슘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화학식으로, 화학반응식으로 표현해보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EMG 플러스 O2 반응을 하게 되면, EMGO라고 하는 이러한 산화 마그네슘이 생성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실제로 이 마그네슘과 산소를 일정한 질량을 한번 섞어봤어요. 일정한 비율을 한번 섞어봤습니다. 얼마를 섞었느냐? 마그네슘을 얼마를 넣었냐면, 잠깐만, 마그네슘을 얼마를 넣었냐면, 얘를, 2.4g을 한번 넣어봤어. 2.4g을 한번 넣어봤더니 이때 결합한 산소의 질량이 얼마였냐? 이때 결합한 산소의 질량이 얼마였냐? 1.6g이었어요. 1.6g 반응했습니다. 자, 그러면 1.6g 반응했으니까 이때 생성된 산화 마그네슘은 얼마일까요? 4.0g이 되겠죠. 그치? 이번에는 내가 마그네슘을 얼마 넣어봤느냐? 이번에는 4.8g을 한번 넣어봤어. 4.8g을 넣어봤더니 이번에는 산소가 얼마 반응을 했냐면 3.2g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산화 마그네슘은 얼마가 생성이 됐느냐? 8.0g이 생성이 됐어. 알겠나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마그네슘을 7.2g을 한번 넣어봤어. 그럼 이때 산소는 얼마 반응했을까? 몇 그램 반응했을까요? 4.8g 반응했고, 그때 산화 마그네슘은 얼마 생성이 됐을 것이다? 12.0g이 생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옮겨봤느냐? 그래프에 한번 옮겨봤습니다. 그래프에다가 우리가 한번 옮겨봤어요. 쭉. 자, 여기는 뭐냐? 여기는 뭐냐? 자, 마그네슘 Mg의 질량이고, 여기는 얼마냐? 반응한 O2의 질량입니다. 그럼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느냐? 마그네슘이 얼마 반응할 때? 2.4 반응할 때 산소는 얼마 반응했죠? 2.6. 예? 얼마 반응했다고요? 그렇죠, 1.6 반응했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이 4.8 반응할 때 산소 얼마 반응했어? 3.2 반응했어요. 마그네슘이 7.2 반응할 때는 얘는 4.8 받으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옮겨보면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는 거 알 수 있죠? 이거를 선으로 연결을 해봤더니 어떤 선이 나오느냐, 일정한 이런 선이 하나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비율로 지금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몇 대 몇으로 반응합니까? 마그네슘 대. 자, 마그네슘 대. 산소가 몇 대 몇으로 반응을 하더라? 3대 2로 반응을 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산소가 3대 2로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은 얼마를 생성하는구나. 비율로 따지면 5를 생성을 하는구나. 따라서 마그네슘과 산소와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 비가 어떻게 되는 거야? 3대, 2대,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결합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또 하나 더 볼게요. 어떤 게 있냐? 산소 마그네슘이 결합하는 반응이 있었잖아요. 자, 두 번째는 산소와 결합을 하는 거니까 산소 결합 반응 또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엔 뭐냐?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합니다. 그럼 뭘 만들겠어? 그쵸, 물을 만들어요. 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거 화학 반응으로 표현해보자면 EH2 플러스 O2가 돼요. 그래서 뭘 생성하느냐? 두 개의 물 H2O를 생성을 하는데 왜 화학 방식이 이렇게 나오나요? 라고 하는 건 뒤에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가 조금 더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수소를 몇 그램을 넣느냐? 수소를 몇 그램을 넣느냐? 얘를 한번 1g을 반응시켜봤어. 1g을 반응시켰더니 산소가 얼마 들어갔느냐? 얘는 8g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었어. 그럴 때 물이 얼마 생성됐냐면 9g이 생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수소를 2g을 한번 반응시켜봤어. 2g 반응시켰고요. 산소가 그때 얼마 반응했냐면